대전과 세종시 행복도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두 개의 간선도로가 갈수록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체까지 발생하자 행복도시건설청이 세 번째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세종을 잇는 두 개의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BRT 버스는 출퇴근 때면 승객이 몰려 크게 혼잡하고 일반 차로도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도시를 오가는 교통량은 2015년 10만 대에서 연평균 15%씩 늘어 2020년 16만 4천 대로 추산되고 BRT 버스는 지난해 629만 명, 하루 1만 7천여 명이 이용해 1년 만에 25% 증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세 번째 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갈수록 넘쳐나는 교통량의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복도시와 북대전 IC를 잇는 7.54km 왕복 4차로로 당초 경제성이 부족해 제외됐다가 부강역부터 확장 연결하는 걸로 재추진해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예타 조사가 시작돼 경제성이 확인되면 행복도시건설청이 곧바로 설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두 도시 간 꽉 막힌 교통망에 숨통이 트이는 건 물론 국제과학벨트가 들어설 신동 둔곡지구를 통과하게 돼 산업단지 간 물류 접근성에도 큰 혁신이 기대됩니다. 광역도로 사업을 통해 세종과 대전, 청주, 공주 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의 협력 및 상생 발전을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세종 또 당진, 영덕 고속도로 등과 접속하게 되는 만큼 행복도시 외곽 순환망의 완성에도 한 축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